살 중에 네. 정말 많은 살이 있는데 네. 가장 위험하고 좀 무서운 살이 어떤 살이죠? 백호대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백호대살? 백호대살. 백호대살은 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백호대살이 뭐예요, 선생님? 백호대살은 말 그대로 흰 백자의 범호자 호랑이. 그래서 흰 호랑이. 그런데 이 백호에 큰 대자에 죽일 살자가 붙어요. 그래서 백호대살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백호대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막 포악스럽고 거칠고 사회성이 원만치 않고 독단적이고 이런 문제들이 표출되기도 하죠. 그러면 이 백호대살을 네.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도 있나요? 특징이 있어요. 아주 그 특징이 도드라집니다. 이 사주에 따라서 어디에 백호대살이 붙였냐에 따라서 또 그 역할도 틀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 중에서 이제 부부궁에 이게 껴있으면은 예상하시는 대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. 남자일 경우에는 이 상대방 배우자 여자가 자살, 타살, 본인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별수가 따르게 돼 있고 폭력적이고 시비적이고 막 다혈질이고 독단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원만치 않고 조직 생활 또한 하기가 힘들어지죠. 또 그러다 보니까 관제도 따라다니고 이런 경우가 많고 여자분이 이 부부궁에 백호대살이 껴있으면 남편이 사업이 계속 꺾이고 실패하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내가 병간호를 하다가 남편이 일찍 간다든지 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살이라면은 이 백호대살을 좀 막고 좀 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? 네. 백호대살 무서운 살인데 분명히 아무리 우리가 장인이 만든 아주 훌륭한 칼이 있잖아요. 네. 이 칼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백호대살 또한 내 직업으로 풀어가시면 됩니다. 어떤 직업이 있냐면 군인, 경찰 또는 검사, 수술하는 의사, 간호사, 한의사 이런 직업으로 그 살들을 풀어나가시면 남보다 월등하게 그 환경에서 아주 잘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. 살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? 그렇죠. 그래서 이런 직업적으로도 전환을 하셔서 이 살들을 남에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익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쭉 살아가시면서 계속 험한 일을 많이 겪으시고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자꾸 폭력적으로 된다거나 남이 자꾸 내 뜻하고 같이 이렇게 원만하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어긋나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알고 봤더니 백호대살이야 뭐 이런 분들 자 혼자서 너무 힘든 거를 끌고 가지 마시고 자꾸 구석으로 음지로 가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서 또는 전화하셔서 거기에 맞는 처방이 분명히 있습니다. 남이 없는 살들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남들보다 잘 사시고 멋지게 사실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.